너무 힘들어요. 이러다가 다 민다고 놀지 않을까. 위험이라든가 괴담이라든가 이런 게 증폭돼가지고 우리한테 치명적으로.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우리끼리 주장하고 또 우기고 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억압한다고 해서 과연 그 문제 자체가 사라지느냐. 다시는 이런 괴담과 선동이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동방송 첫 소식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한 얘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안전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장외 여론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그런 차원에서 직접 먹방을 하면서 안전성 증명에 나서고 있습니다. 함께 신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분 소개해드리고요. 자, 먼저 손을 한번 살펴보시죠. 어제는 회를 먹고 오늘은 참외를 먹으러 간다. 이게 조선일보의 사면에 실려있는 제목입니다. 괴담에 맞서 먹방을 하고 있다. 여권에서 이론을 설명하고 상식적인 선에서 과학적으로 접근하려고 했으나 민주당에서 너무 괴담을 많이 쏟아내는 바람에 국민의힘도 어쩔 수 없이 먹방에 나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윤재옥 수석의 회를 먹고 있는 영상이 지금 흘러나가고 있는데 같은 날 수산시장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또 회를 먹었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6월 15일에 이미 김기현 당대표도 회식을 하면서 회를 메뉴로 선택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당대표와 원내대표, 국무총리 등 직접 농수산물을 먹어가며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이런 먹방 릴레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최병욱 위원님, 일단 뭐 예전에 일본에서도 아베 전 총리가 먹방을 통해서 뭔가 보여줬던 적이 있긴 한데 그런 걸 좀 따라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장외 여론전 민주당에 그 꽤 시간이 오래됐습니다. 네. 그에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저에 대한 대응이 좀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오래전에 그에 대한 대응을 했어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일부 학자들이 과학적으로만 접근하는 것 가지고서는 이미 국민 상당수가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네. 여론조사를 해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이 불안감을 그동안에 어찌 보면 여권에서 방치하고 있다가 이제 뒤늦게 그 불안감이 더 가중되는 듯한 이런 모양새를 갖추니까 이제 먹방으로 맞서고 있는데 네. 저는 아직도 그 먹방 가지고서는 일반적인 국민 여론전에 대항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다른 걸 해야 됩니까? 보다 더 다양한 방식의 대응이 있어야 하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과학으로 접근해야 될 내용인데 과학만 가지고 해결 안 되는 게 과거 우리가 여러 차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 플러스 정치 여론전 뭐 여러 가지의 다방면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성태 의원님, 네. 뭐 다른 방법을 좀 강구하신 게 있습니까? 어떠세요? 정말 참 이렇게 먹거리 가지고 이렇게 국민들에게 괴담을 또 선동하는 것은 이건 대단히 정치 행위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정치 행위예요. 지난 6년 전에 그렇게 성주 그 사드 기지 이제 네. 건설 관련해 가지고 전자파 이제 이 괴담 이걸로 가지고 당시에 그냥 성주 참회가 그냥 썩어 문드러져 버렸어요. 팔리지를 못해 가지고. 6년 만에 이제 요 근래 며칠 전에 이제 환경부에서 환경 영향 평가라는 걸 이제 발표를 했어요. 네. 보통 환경 영향 평가는 잠실 롯데 123층을 올리더라도 환경 영향 평가하는데 2년 안 걸려요. 근데 6년씩이나 걸려 가지고 그 과학적인 행위를 결과를 내는 것을 그건 문재인 정부에서 이 환경 영향 평가를 갖다가 압력을 행사해서 이걸 발표를 늦췄거나 평가 자체를 시간을 지연시켰거나 그 길밖에 없다는 게 이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의 이제 의혹 제기 문제 제기인데요. 네. 제가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결론은 이제 샤드 같은 경우도 인체 보호 기준에 그러니까 53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핸드폰
기지국 하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보다도 더 적은 전자파가 발생하는데 이걸 가지고 전자파에 몸이 튕겨서 사람이 다 죽는다고 이렇게 한마디로 괴담을 퍼뜨려가지고 그 국민들 불안, 혼란 야기한 그때 당시 주역이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예요. 당시 성남시장한데 성남시장의 본분보다는 사드 괴담 여기에 집회 시위에 본인이 더 목청을 높았던 사람입니다. 이제는 이런 정치적 행위를 통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정치적 뭐 혜택은 볼 수 있지만은 국민들의 네. 생계 불안이라든지 정서적 불안은 누가 이건 나중에 보상할 겁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 그 이후에 포기를 하기로 선언한 이후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부각하면서 장애투쟁의 선봉에 서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이 대표의 행보를 보고 돌팔이 약장수에 비유하면서 또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들 들어보고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함께 쓰는 우물에 독극물을 퍼넣으면서 이건 안전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집권 여당이 매일 1리터씩 10리터씩 마셔도 아무 상관없다고 말하는 돌팔이 과학자들 불러다가 발표하는 것 그게 바로 국민을 우려하고 괴담을 퍼뜨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과학과 논리에 근거해서 바른 말을 하는 전문가를 돌팔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바로 돌팔이 정치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순간부터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의 돌팔이 정치인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자, 과거 광우병 그리고 또 사드, 지금의 후쿠시마 오염수까지 지금 여론전을 강하게 펼치고 있는 민주당인데요. 뭐 광우병과 사드는 일단 과학적 근거로 그게 실패한 여론전인 것으로 드러났고 이번에 후쿠시마도 어떻게 좀 보십니까? 뭐 사드의 경우는 전자파는 아주 극단적인 주장, 아까 뭐 김성태 저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극히 일부의 그 극단적인 주장일 뿐이고요. 별로 설득력이 당시도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은 대중국 관계에 통상 무역이라든가 뭐 국제 관계 이런 등등이 저 유력한 사드의 반대였고요. 이번에 이제 그 오염수 문제도 좀 차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최 그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민들이 상당수가 지금 불안해하는 건 틀림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1, 2년 사이에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 일본 측 주장에 의해만 해도 방류가 한 30년,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 50년 내지 60년 최소한. 그러면 사실은 그 이후도 계속 축적되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뭐 횟집 가서 회문은 별로 의미가 없죠. 방류도 안 했는데. 그래서 이거는 정부 여당이 그냥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 그냥 즉각적인 대응으로 해결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좀 더 과학적, 국민과의 소통에 투명하고 설득력 있는 방법으로 좀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정부나 여당에서는 허둥대고 있어요. 설명도 제대로 안 하고 있고 그냥 뭐 정부가 하는 거니까 또 IAEA에서 하는 거니까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국민들은 상당수가 지금 마음속에는 불안해하고 있고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괜찮다고만 하고 있으면 그게 설득력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 어쨌든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여당이 네. 이 부분을 차분하면서도 끈질기게 국민들에 대해서 투명하고 소상하게 좀 설명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드 전자파와 관련해서 정부가 지난 21일 환경평가 결과를 내놨죠. 휴대전화, 기지국 전파보다 전자파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인체에 무해하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이 결과를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 얘기 들어보시죠. 사실 뭐 이 결과에 대해서 벌써부터 지금 반대하시는 시민분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좀 바로 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솔직히 이 결과를 100% 다 믿을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그리고 좀 이런 결과가 있을 때 좀 국민적인 어떤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 과정 자체가 항상 좀 투명하게 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 여전히 결과를 못 믿겠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목소리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신은수 변호사님? 일단은 민주당은 저런 포지션을 취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 소고기는 안 먹어도 됩니다. 근데 과일은요 몇 달 안 먹어도 돼요. 근데 이 물은 하루도 마시지 않는다 그러면은 인간은 물론이고 동물들도 정말 위험이지 않습니까? 이 그렇게 예민하다 보니까 물에 대해서는 과거 고기라든가 과일에 대해서 자극을 주는 것보다 폭넓게 아주 깊게 국민들의 불안감을 자극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지지 않았고 민주당이 정권을 연장했다라고 하면 지금 이 오염 처리수가 방류와 되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있었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시간이 흐르면 그들은 방류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나라가 원청 봉쇄하는 데는 사실 역부족일 거고 사실 그 나라에 가둬두라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 게 민주당이 정권을 연장했어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것인데 국민의힘이 만약에 민주당에 비해서 무엇을 못하는가라는 걸 보면 민주당은 지금 물에 대한 공포를 일으켜서 그걸 정부의 무능력과 그다음 실정으로 몰아붙여서 정부를 공략하려는데 에너지를 모으려 할 겁니다. 국민의힘은 그러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우려와 그다음 두려움을 이용해서 정권을 잡으려 하거나 시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이지 저는 과거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연장이 됐다 하더라도 이건 막을 수 없었다. 그럼 이걸 현명하게 처리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은 무엇을 했는가? 불안만 방조했지 과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어떤 조치와 그다음 안심을 하기 위한 어떤 메시지를 내놨는지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지금은 힘을 모아서 국민들 좀 편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국내 여론전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여론몰이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제적인 망신이라며 이재명 지도부가 무리수를 둔다고 비판했는데요. 일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일본과 중국을 방문해서 국격을 땅에 떨어뜨리고 쪽방만 차고 왔으면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괴담과 선동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정치 집단임을 세계 만방에 알리는 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보내는 서한은 곧 망신이라는 스탬프가 찍힌 채로 더불어민주당에 반송될 것입니다. 최병욱 의원님, 과거에도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그 야당이 야당의 입장으로 뭐 해외로 이렇게 서한을 보내는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까? 뭐 미국이나 이런 곳에 서한을 보내서 야당의 입장을 그 알리고 뭐 이런 거는 과거에도 있긴 있었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사실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실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일본이 만약에 방류를 하게 되면 우리보다 먼저 그 방류수를 맡게 되는 곳이 바로 미국이나 캐나다 네. 아니면 태평양 연안 도서국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미국과 캐나다는 뭐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좀 더 과학의 힘을 믿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태평양 연안 도서국에서는 약간의 그 정서적인 불안감들이 있어요. 그래서 태평양 연안 도서국들이 일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구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로 이제 태평양 연안 도서국에 지금 민주당이 서한을 보냈다고는 해요. 자, 그러면 태평양 연안 도서국이라고 해서 과학을 전혀 외면할 것이냐? 그렇지는 않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제 외교부가 뭐 대응을 한다고는 하지만 네. 그런 차원을 훨씬 넘어서서 이게 국민 정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 정서뿐만 아니고 태평양 연안 도서국에서도 거기에 국민 정서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식으로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 정부가 저는 그냥 이렇게 손 놓고 아 이게 과학이니까 라고 얘기할 상황은 이미 전 지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부터 제가 좀 늦었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이유고요. 지금부터 이걸 바로잡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아마 그런 데 총력전을 펼쳐야 될 걸로 봅니다. 알겠습니다.